오랜만에 학교에 왔어요. 많이 변한 건 없네. 제가 있었을 때도 이렇게 건물이 갑자기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은 학교에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추억의 맛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외대생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말 대표적인 추억의 맛집에 가고 있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저는 2010년에 입학을 해서 7년 동안 학교를 다녀서 2017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졸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건 뭐야? 이 건물은 라떼는 없었는데? 아침에 식당, 할머니 보쌈, 오뚜기 부대찌개. 여기는 외대생이면 무조건 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아침에 식당도 진짜 많이 갔었는데. 어? 가격 올랐네. 라떼는 5,000원이었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랑 보쌈 밑반찬. 얼마 만이야.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다. 쌈김치가 진짜 맛있는 김치.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 글로벌 홀이라는 게 생겼대요. 뭐 하는 데예요? 외대생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드디어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외대가 이제 방학이 시작돼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커피숍에 가고 있어요. 저는 경영대라서 여기는 인문과학관이라 여기 올 일이 거의 없었는데도 커피 마시러 맨날 이쪽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피 마시러 가고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 커피 DNA가 저 재학할 당시에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주 갔었어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한 4, 5년 만인 것 같아. 바닐라 라떼? 스몰. 바닐라 라떼? 컷. 컷? 핫 콜드. 13,500원. 제가 오늘 외대에 온 이유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야, 뭐 자료 준비하는데 진짜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이거 만들고 있으니까 아, 괜히 한다 그랬나? 뭐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쨌든 다 준비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후배님들을 만나서 제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뜻깊은 일인 것 같고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강연은 2시간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Q&A를 한 30분 정도 받을 예정이에요. 이 강연을 준비해주시는 담당 강사가 조금 미팅이 있어서 미팅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2010년도에 2012년도에 많이 왔던데 도란도란도 입학했을 때부터 진짜 많이 왔던 곳.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아, 본관이 생겼구나. 추억의 서래갈매기다. 미쳤다, 서래갈매기. 아, 도란도란이 이렇게 본점이 생겼구나. 우와. 어, 서로 누구야? 나는 저 여자 왜 나타나봐? 막 이러고. 언니가. 너도 그랬지? 어, 언니가. 언니가 저 빤히 쳐다보는 거야. 여기 사람 많지? 여기 되게 유명한 데야. 좋다. 그럼요. 우리 회사 짬뽕이 장난 아니야. 너네 회사 짬뽕 장난 아니다. 언니 감동 받았어. 너네. 언니 너무 감동이다. 요즘도 어. 너무 이렇게 깔아주는 날이 오다니. 이게 언니가 2010년도에 여기 입학했잖아. 근데 그때도 이게 있었어. 근데 아직도 있어. 진짜 오랜만에 보는다. 여기 진짜 오랜만에 보는다. 나 여기 완전 외대 앞 자체가 처음이야. 아,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언니의 그 소울푸드? 뭔가 대학교 때 맨날 먹던 음식. 어떡했지? 미쳤다리. 맛있다. 언니 여자친구 없어? 여자친구랑 뭔지 누구랑 뭔지 모르겠는데 맨날 느껴져. 그래. 근데 뭐라 안 해. 자유.